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미국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완전한 비핵화가 협상 목표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는데 아직 미북 실무협상 재개 일정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올바르고 충분하며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2일 미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런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진정한 역사적 업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일각에서 핵 동결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미 정부의 협상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즉 FFVD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양측이 바라는 최종 상태인 공동 목표와 달성 방법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 등과 긴 대화를 통해 논의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의 더 나은 삶과 함께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 보장이 갖춰지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폼페오 장관의 공개적인 언급은 북한이 판문점 회동을 전후해 제재 해제보다 체제 안전 보장이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겁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과시했습니다. You don't have a man testing nuclear anymore. You have a man. Wait. Wait. You have a man that was so happy to see me. That's a good thing, not a bad thing.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의 취임 초기 김 위원장을 상기시키며 오바마 정권 아래에서 그가 한 일이라고는 핵무기를 실험하고 산을 폭파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달 말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합의한 실무협상 재개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판문점 회동 직후 7월 중순 무렵 협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하고 미국 금융기관들에게 대북 금융 제재에 대한 확고한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문제에 있어 8년 연속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12일 발표한 금융거래주의보에서 북한이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로부터 대응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 3월 이후 약 4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전체 14페이지 가운데 5페이지에 걸쳐 북한 문제를 명시해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주의보는 북한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지난달 12일 공개 성명도 소개했습니다. 북한은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되며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들 결함들에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의보는 또 북한에 가해진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결의를 소개하면서 북한과의 새로운 합작사업 설립과 더불어 유엔의 사전 승인이 없는 북한은행과의 거래 또는 대리계좌 개설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도 6건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대북제재 강화법 등에 근거한 강력한 제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미 금융기관들의 관련 규정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현존하는 미국의 제재와 금융범죄 단속반의 규정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어떤 대리계좌와의 거래를 금지해 이미 다른 관련 법규들을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앞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북한을 대응조치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습니다. 당초 대응조치국에는 북한 외에도 이란이 함께 지정돼 왔지만 이란은 2016년 주의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년 연속 대응조치국으로 지정돼 온 북한은 3년 가까이 이 리스트에 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결정에 근거해 매년 두세 차례 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북한을 포함시킨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한국 비난에 대해 미한 공조의 균열을 시도하는 전술로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의 구체적인 상응 조치를 요구하며 북한이 협상 재개에 시간을 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판문점 미북 회동 이후 미북 실무 협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매체들을 통해 문제 해결 가능성이 없는 상대와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는 등 연일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무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미한 공조의 균열을 만들면서 한국의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실무 협상과는 별개로 한국의 남북 정상회담을 원하면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하라는 요구로 지적됐습니다. 한국한테 줘야 될 게 결국 정상회담인데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남한을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북한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카드이기 때문에 그냥 뭐 쌀 몇만 톤에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굉장히 큰 거를 얻어야 되고 또는 한국을 속하게 하면 더 큰 걸 얻어낼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질 수 있겠죠. 북한의 잇따른 한국 비난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용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뭐 2, 3주 내로 하기로 했으면 바로 응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협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의 성실의 원칙, 굿페이스라고 하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건데 북한은 그러한 협상 절차와 관련해서도 시간을 지연하면서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협상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단순히 몸값을 올리기 위한 시간 끌기용을 넘어 한국의 미북 사이에서의 보다 균형 있는 중재자 역할을 촉구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제는 남북관계 개선에 매진해줄 것을 한국 측에 요구한 것이라는 겁니다. 남북관계의 어떤 이행이라든가 어떤 남북관계에 대한 특별한 어떤 것들을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을 좀 해달라는 어떤 그런 어떤 강조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미북 실무 협상이 아직 재개되지 않는 것은 북한의 내부적 조율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북미 판문점 접촉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급격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외무성이 하는 것까지는 된 것 같은데 그 담당을 누가 할 것인가는 아마 지금도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 아닌가 싶어요. 또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상응 조치를 미국이 먼저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실무협상 재개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약속을 계속해서 지킨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제재 완화는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는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13일 일본 NHK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제재 해제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과거 대북 제재 압력을 조기에 약화해도 요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는 열쇠가 되는 건 북한에게 핵 프로그램이 안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하고 다른 길을 보여주며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전향적으로 관계를 만들고 있는 만큼 자신은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에 이어 필리핀과 한국, 태국을 차례로 방문할 스틸웰 차관보는 오는 17일 한국에 도착해 청와대와 외교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몰수 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9월 변호인들의 법원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이 제기된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11일 발표한 결정문에서 모든 관련인의 변호인들은 9월 12일 뉴욕 연방법원에서 개최되는 사전 심리에 출석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대리인, 즉 미 검찰이 이번 통지문을 관련인들에게 즉시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결정문은 원비어 측 변호인은 물론 와이즈 어네스트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북한 측 대리인에게도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법원이 북한산 무연탄 16억 원어치를 중국산, 베트남산으로 속여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한국 부산지법 형사 5부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C씨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B씨는 지난 2017년 4월에서 5월 중국에서 수입 통관된 5억 2,800만 원어치의 북한산 무연탄 5천여 톤을 중국산으로 세관에 신고한 뒤 수입했으며
또 A씨와 C씨는 지난해 3월에서 6월 사이 베트남으로 보내진 10억 8천여만 원어치의 북한산 무연탄 8천여 톤을 베트남산으로 속여 한국에 반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선고한 2억 원 이상의 벌금도 유예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